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또는 법신불 또는 알라 이 세 명제에 대해서 이 세 단어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과 알라와 법신불은 같은가 다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방교사님을 모시고 도담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이 바깥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도담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또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방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에도 세계 각 곳에서 각 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런 외국 분들과 결혼을 해서 또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독일이니 뭐 이런 곳에 가서 살면서 그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아기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심하면은 무기를 동반한 물리적 충돌로 확장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와 불교의 법신불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부산에 여기 지금 오륙도, 저기가 오륙도입니까? 오륙도가 보이는. 오륙도는 반대편에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다리는 남항대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륙도를 보시려면, 지금 여기 이 방향이 서쪽인데, 반대편 즉 동쪽에 있는 부산항대교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 건너편에 저 섬이 있는데, 저기 어떻게 보면 또 오륙도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저 섬은 아마 박쥐섬일 것입니다. 네. 네. 생긴 것이 양쪽 귀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꼭 이제 박쥐처럼 생겼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박쥐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과 알라 이 두 부분 또 법신불, 이거는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 규정은 이제, 외형적인 측면을 보면은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없는가 그 문제를 이제 먼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하나님은 아마 무형적인 존재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이 괴로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자기 민족들 유대 민족을 이끌고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십계를 받아서 내려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그래 당신이 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아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불타오르는 불꽃이라. 아,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네, 불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이 이제 어찌됐건 간에 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존재. 근데 이 이슬람교의 알라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라라고 부르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존재.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존재. 그러면 이런,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본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그건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타. 그 지금부터 한 2010년 정도 전에 태어난 그분의 그 원래 말씀. 원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도마복음. 그 도마복음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존재는 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도마복음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서는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을 통해서 보면은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처럼 생긴 그런 할아버지,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 또 어떤 보통 뭐 영화 보면은 그 기독교 영화 보면은 어린아이 몸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탁이 하나님이 실려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한 번씩 제가 영화에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의 삼위일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령이 그 어린아이의 몸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하늘에서 그 이것도 제가 영화에서 본 것이면 본 것입니다만도 하나의 하늘에서 이게 빛으로 빛의 형체로 나타나서 음성이 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그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본 그런 그 하나님과 지금 현대 어떤 그런 영화 관계자들이 그런 어떤 예수 내지는 기독교의 어떤 영화를 만들 때 하늘에서 음성 내지는 빛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는 뭐 형체가 없지만은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 음성이나 소리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통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과 인간은 이제 교감이 거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그냥 자신의 행하고자 할 바 혹은 코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침들을 따르면서 이제 인샤 알라 신의 뜻대로 그런 그 외침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인샤 알라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지시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과정에서 뭐 자폭 테러를 하든 뭐 선행을 하든 그런 것은 다 알라의 뜻이고 또 그런 어떤 자기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도 알라의 뜻, 즐거움을 맛보는 것도 알라의 뜻,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알라했던, 거지가 되는 것도 알라했던, 모든 것이 인샤 알라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 이슬람교는 철학이 필요 없네요. 거의 다 알라의 뜻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전통 동양에서는 사주 관상 또는 팔자 이런 걸 끄집어내면서 알라라기보다는 자기가 타고난 그런 어떤 운명, 그런 팔자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또 뭐 대운을 받아서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높은 고관 대작이 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생년월일 사주 팔자 이런 걸 가지고 철학, 일종의 동양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명의 울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알라는 오로지 알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는 전혀 철학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 그 명리, 풍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양에서 명리, 풍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고, 알라의 입장에서, 이슬람의 알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조차 인샤 알라, 알라의 뜻입니다. 그렇군요. 알라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의 알라는 그 이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알라의 신상, 알라의 그림 뭐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냥 그 알라가 있다라고 이제 믿는, 혹은 알라가 그 선지자에게 그 지시를 내렸다,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형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신불도 형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법신불을 뭐 이렇게 어떤 형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 형체가 있는 것은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처럼 이렇게 이제 화신이죠. 화신을 이제 형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신은 어디까지나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신불은 형체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알라와 법신불은 같다, 동일하다. 결국은 뭐 하나님이나 뭐 알라나 또는 법신불에는 무형, 무색, 무취, 무뭐 소리, 무성, 소리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근데 형체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 목소리도 못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를.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뿐이지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목소리도 소리죠. 소리이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의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치적인 존재가 목소리라는 음성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지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쪽 종교에서는 그 기독교나 뭐 이슬람 이런 쪽에서 만약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들었다면은 그 소리 자체도 이제 아주 그 거의 뭐 동격으로 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제 이 조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관건은 이 근원적인 존재, 모든 이 존재의 근원으로 볼 것인가, 그 기독교 신도 근원인가, 알라도 근원인가, 법신불도 근원인가, 그러면 근원이 맞다 하면은 삼자는 이제 같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최소한 이 신과 기독교 신과 알라, 기독교 신과 법신불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뭐 재석천, 뭐 안 그러면 그 불교에는 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주관하는 그런 하늘에 뭐 재석천이라든지 또는 뭐 천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유하고는 좀 다른, 이 알라나 하나님이나 또는 그 법신불은 그런 3계의 그런
그런 천신들과는 좀 다른 존재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알라는 그 조금 이제 이 범위가 사이즈가 예. 큽니다. 아, 크고 예. 그 이제 기독교 신은 사이즈가 범위가 조금 작죠. 범주가.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렇게 해서 뭐 아담과 이브가 나왔고 거기서 뭐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6천 몇백 년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 이 우리 우주가 6천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예전에는 믿었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리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전하고 또 분석 기법,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화석 그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그 연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거의 뭐 엄청나더라 이거죠. 몇 억 단위가 되더라 이거죠. 몇 억 단위가 되고 천문학자들, 특히 천체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본 결과 135억 년 하다가 지금 137억 년 내지 8억 년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그 천문학자들 내지는 과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이론일 뿐이 아닙니까? 그 실질적으로 증명을 한 건 아니겠죠? 이론이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뭐 네가 말하는 뇌피셜이야 뭐 이렇게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니까 그 현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뭐 우주론 내지는 그런 지구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뇌피셜인 것 같은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10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좀 속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천체 물리학자 또는 내지는 뭐 입자 물리학자 또는 뭐 요즘 뭐 상대성 이론 요즘 더 나가서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런 계통에 종사하지 않고는 그걸 어떻게 다 우리 일반 범인들이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지 않는 일반 범부들이 그게 진짜지 가짜지 그냥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 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우주론 그걸 보면은 그냥 지구가 중심이고 달과 이 태양은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고 또 이제 하늘의 천구에는 별들이 좀 박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측 가능한 별 뭐 6천 개라 하면은 뭐 그 6천 개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세계관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소한 뭐 6천 년 이상 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하나님의 나이도 6천 살 이상이죠. 그리고 지구 중심의 어떤 그런 우주관에서 봤을 때는 이 태양계와 그 주변에 있는 뭐 6천 개 정도의 별들 뭐 요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등급 자체도 우주의 광대무변에 가까운 그런 우주를 감안을 해보면은 그냥 뭐 한 지역의 이 뭐 덮보잡 신이다 이거죠.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안드로메다 은하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선 은하의 아주 그 조그마한 부분에 어떤 태양계
고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란 존재들 중에서 또 일부가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아주 하급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급신. 하급신이고, 그 태양계마다 신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태양계가 2천억 개 내지 3천억 개가 모여 있다는 우리 이 은하 전체를 주관하는 신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 이게 과연 태양계, 은하계, 이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후대 1900년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물리학 내지는 그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뇌피셜인가? 근데 그 이전에 그 역사적인 그걸 한번 보면 1900년대까지는 기독교에서 천동설을 이야기하고 뭐 지동설은 거의 뭐 쉽게 말하자면은 뭐 덮보잡이다.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냥 가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9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이제 천동설은 사라지고 지동설 위주로 되고 현대는 뭐 태양계를 이야기하고 뭐 은하계를 이야기하고 뭐 갤럭시를 이야기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저는 그 아직까지 태양계 뭐 은하계 이거를 그냥 우리가 TV나 또는 과학계 또는 뭐 교과서로만 배웠기 때문에 과연 이걸 믿어야 될 것인가 안 믿어야 될 것인가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아직 처음에도 저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진짜 뭐 태양계, 은하계 또는 뭐 저 광대무변한 우주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믿었다 할까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야 이걸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좀 봉착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현재 미국이나 또는 현재 한국에서도 뭐 우주는 없다 또는 어떻게 보면 닫힌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지 않다 뭐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 방거사님 생각하고는 옛날에는 방거사님 생각하고는 많이 동일했는데 요즘 와서는 야 과연 천동설이 오를까 지동설이 오를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불경에도 그 기세간경인가 하는 그 경을 보면은 그 우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아예 그냥 셀 수 없이 까마득한 옛날 그 시원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과거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은 그렇게 이제 국한된 신, 그 신이 주재하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의 행성들 내지 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별들 뭐 한 5-6천 개 정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제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라는 것이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뭐 그런 뭐 걸 따지지는 않죠. 따지지는 않고 우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창조신 겸 유지신 겸 파괴신 삼위일체의 신이죠. 그럼 코란 이슬람의 코란은 어떻게 보면 마호메트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르침 속에 지금 그런 지금 방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드러난 것입니까? 마음의 개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슬람 이슬람이 생긴 태초에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어떤 교리가 나온 겁니까? 그 이슬람에서 알라 대신에 표현하고 있는 게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한두 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전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 표면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근원적인 존재, 또 표면이 낱낱이 개개 사물 내지 생명체의 속에 들어 있는 일부 신성한 존재. 그 일종의 그러면 이슬람교의 그런 어떤 알라는 브라만교의 브라망하고도 닮아 있네요. 아 상당히 근접하죠. 근데 이제
지금의 현재 힌두교가 믿는 이 창조신 브라만, 유지신 비신우, 파괴신 쉬바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삼자를 합친, 삼위를 합친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유의 존재로 볼 수 있고요. 또 더 이렇게 이제 근접하기로는 힌두교에서 그 삼위의 신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베다에 그냥 이 브라흐마가 있었거든요. 브라흐마, 중성 브라흐마, 중성 남성 명사로 표현되는 브라흐마, 그런 그 어떤 근원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존재와 이 알라를 대신에 표현하는 근원적인 존재는 거의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도의 아랍인들, 이슬람 신봉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불상을 닥치는 대로 막 까부신 거예요. 예. 형체를, 저런 형체를 모셔다 놓고 저걸 숭배해, 저건 반 알라적이다. 우상이다. 예. 깨부셔.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에서 이제 탈레반들이 그, 이 바미안의 대불, 큰 그 석불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일종의 그거는 문화 유산인데.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알라의 뜻에 반하는 우상이다. 라고 보고 이제 깨부신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타격을 입은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은 반면에 오만 잡신들을 그냥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코끼리도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 해가지고 가네시아라 해가지고 말이야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다 절하고 복주세요 하는 그런 신상을 숭배하는 힌두교도 없어지지를 않고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알라의 어떤 측면과 그 알라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어떤 개념과 이 힌두교의 브라만 개념하고 혹은 브라만 비신우 시바를 합쳐놓은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적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불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동안에 말이야 나는 뭐 저 힌두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는 불자로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믿음을 지켜왔는데 아 갑자기 버린다는 건 좀 그렇다. 나는 측면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알라는 형체가 없느니라. 그렇지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니라. 이 우주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지고지순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이니라. 오케이, 땡큐, 나 이쪽 갈 거야. 이슬람 할 거야, 오늘부터.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다른 이민족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슬람 믿을래? 알라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일종의 이제 잘못된 그런 낭설이죠. 낭설이다 이 말이죠. 네 알라 믿을래? 나 엄마 못 믿겠는데. 나는 내 종교 끝까지 갈 건데. 그럼 아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 알라 믿는 사람보다 세금을 세 배를 내야 돼. 그런데 처음에 세금을 많이 내던 불교 신자들이 네. 자기 세금이 그냥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팍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 알라 환영합니다. 내가 알라를 안 믿어도 안 믿어도 이슬람인들 환영합니다. 와세요. 어서 와서 우리 지역을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서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살게 해주세요. 현실적이다, 그죠? 네, 이 지역에 세금 많아서 나 진짜 죽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웰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게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의 학자들은 지금 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도 오히려 진짜 글도 쓰고 있고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실생활에서 세금이 반 이하로 팍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거 버티기 힘들죠. 대부분이 다 넘어가죠. 그건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알라와 법신불, 그 이슬람이 이제 인도에 침입하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게 지금부터 한 7, 800년 전의 일이거든요. 1200년, 1300년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때 인도의 불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법신불이나 알라나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네. 맞습니다. 알라 믿어도 내 사실 법신불 믿는 게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는 넘어가고 그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이슬람이니까 나도 이슬람 알라 믿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분히 그러면 알라라는 단어와 법신불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알라나 법신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이면에 있는 그 주체자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그 지시하는 지시받는 그 주체는 결국은 근원적인 존재.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알라와 이 법신불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인격신적인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내고 정오에 가득 찬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나의 뜻을 받아서 저놈을 죽여라,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의 속성을 가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절멸시켜버리려는 그런 짓들을 하죠. 일종의 재석천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불교의 33천에 있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 잘 봐줘서 범천. 조그마한 지역의 소범천. 범천들도 그 불경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범천이 있는가 하면 중범천이 있고 대범천이 있거든요. 그럼 기독교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기독교 이거 신앙하시는 분들은 좀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죠.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성경적인 표현이 전부 다이고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개소리야. 불 뜯어먹는 소리, 헛소리, 엉터리, 독사운드다, 가짜뉴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또 자기들의 범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새벽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주일 예배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범천이 어떻고 알라가 어떻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그게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도담도 일종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다 개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법신불 내지는 알라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씩 보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좀 다른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의 성경, 소위 정경이라고 하는 뭐 22경인가 23경인가 그 범주 안에서만 본다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근원적인 존재일 수가 있죠. 유일한 유일자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 인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나서 의식주를 무한히 제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분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목표이기 때문에 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도 부처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육신을 버리고 무여열반에 들어가면은 법신불이 될 거야. 라고 보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도 네.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오늘은 이 벌써 이제 해가 니은 산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 그리고 불교의 법신불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 같은 것 같은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 방거사님의 어떤 견해를 종합해 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네, 마 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다른 존재고 여기는 뭐 그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어느 지역의 예, 조그마한 지역의 맹주 소범천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슬람교의 알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그 불교의 법신불과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그 아주 그 공통되는 부분이 아주 많고 단지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슬람인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한다 해서 알라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불교하고 차이점이. 예, 예, 차이점이고 이 힌두교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힌두교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탈하면은 브라흐만이 되는 거죠. 브라흐만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원적인 존재와 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불교도 내나 열심히 수행하면 법신불과 합체가 된다. 예, 법신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삼자를 비교하고 또 이제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전 우주적인 그런 그 기반에서 삼자를 바라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인이 불행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믿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 내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상위 계층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타적인 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그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 아, 참 좋은 종교죠.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의 세계관 인생관 생활관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전혀 뭐 반대하고 뭐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런 신념을 가지느냐 그 버려라 라고 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0.1도 없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각자가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그 알라 그리고 불교의 법신불의 어떤 그런 차이점 또는 공통점에 대해서 방거사님의 이 고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방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희들이 도론도담하는 것이 100% 진리다 100% 그냥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한번 거론해서 이런 이 제야의 선지식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방거사님과 좀 다른 또 고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이
이 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연락을 주시고요. 또 뭐 언제든지 찾아가서 또 더 훌륭한 그런 고견이 있으면 다 참고해서 또 이 전 세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박 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